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중증장애가 있거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의 경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는 구민 모두의 동행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 그 1인 치아가구에 우리 그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시 그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 어려운 그 가정들의 스마트 기기를 그 활용해서 그 생활에 서로 편리하고 또 이런 위험한 때에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그 디지털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남구가 사실 그 빈부 차이가 높기 때문에 서로 그 동행하면서 모든 복지 차원이라든가 사람 생활하는데 서로 좀 소통할 수 있고 좀 편안한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취약 가구를 위해 스마트 케어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케어 기기 보급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겁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1인 취약 가구를 위한 스마트 케어 실증 사업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강남구청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JC 에프테크놀로지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케어 기기를 취약 가구에 보급합니다. 해당 기기는 심박수를 비롯한 위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설치만 해놓으셔도 심박과 호흡, 그리고 낙상, 활동 패턴까지도 다 인지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응급 알람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 차원의 정보도 전송해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실증 사업에 참여해 관제탑으로서 실제 일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기기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면 그 위험을 확인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정 방문을 감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역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남구는 위기 가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그 어려운 그 가정들의 스마트 기기를 그 활용해서 그 생활에 서로 편리하고 또 이런 위험한 때에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그 디지털 시대를 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